예, 우리 뉴스 코멘터리 예고해 드린 대로 특별한 분을 저희가 특별한 분은 아닌데요. 다른 언론에서는 아예 뭐 거의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요. 예, 왜 보도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공산업노련 정책기획실장 맡고 계시죠. 남태섭 실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민영화 문제를 원래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워낙 큰 사건이 터져서요. 네, 네. 이것을 지금 노동자 단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네. 예, 좀 먼저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태원 참사랑 네. 민영화랑 이렇게 그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이제 제가 오늘 좀 드리고자 네. 하고요. 네. 아, 예, 저는 그 전국 그 공공산업 노동조합연맹의 네. 정책기획실장이고요. 네. 예, 저희 그 단체는 이제 그 국민의 생명 과직결돼 있는 혹은 정말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공공기관이거든요. 주로 어디죠? 예, 전기라든지 네. 전기를 생산하고 이제 그 관리하는 한국전력 아니면 그 물과 관련된 수도와 관련된 한국수자원공사 네. 주택과 관련된 LH 이해서 네. 더이 한 저희가 한 10만 명 정도의 이제 그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이제 네.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노동조합이 있는데만 그렇게 있죠.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저희 그 단체는 사실 이제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네. 예, 노동자로서의 입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 국민의 이 생명과 안전 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이 민생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저희들의 이제 그 고유의 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그 이태원 참사를 더 저희들이 안타깝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국민의 삶과 생명과 연결돼 있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 역할을 공무원들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그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 네.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국가가 공공기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볼 시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현재 윤석열 정권이 지금 말씀드린 국가의 역할 네. 국가가 뭘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네. 바로 공공기관의 네. 역할과 직결되겠죠. 네, 네. 공공기관을 민영화한다라는 문제, 공공기관에 대해서 국민의 삶과 생활과 네. 직결된 문제인데 결국 국가의 역할 속에서 봤을 때 공공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네. 문제가 직결된다는 거죠. 그것이 네. 바로 이러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네. 연결될 네. 수 있는 그들의 네. 국가관이고 그들의 네. 통치관이고 통치 행태다. 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공공기관의 민영화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네.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왜 우리는 또 이러한 그 이 대형 참사를 겪어야 되고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네. 되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한 명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에는 국가 정책 혹은 공공 부문을 운영하는 정책 기조가 바뀌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2014년에 이제 그 세월호 네. 아픔을 겪으면서 네. 그 이후에 정말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이 새삼스럽게 한번 다시 느끼게 예. 됐고 그 이후에 촛불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정책 기조를 이렇게 정했거든요. 어떡해요? 공공성, 고유의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 공공성에 집중해라.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이 어떤 효율이라든지 수익을 중심으로 하면 당연히 대국민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인력 감축해야지 수익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국민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정책 기조를 공공성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들이 고유의 업무에 충실해라. 라고 했고 네.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의 역할도 해라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하면서 자기 역할들을 다 해라 라고 네. 하는 것이 정책 기조였다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네. 제일 먼저
한 게 국정과제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공공 부문의 역할은 민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신들은 당신의 역할을 이제 그만해라. 민간이라는 것은 대기업과 그렇죠. 재벌이죠. 재벌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만 민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민영화이기도 하고 네. 이 정책 기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것이 벌어진 저는 이제 그렇게 봐서 그러니까 이것이 경찰이 그렇게 네. 제 역할을 안 했겠죠. 네, 네, 네. 경찰이 네. 국민의 생명을 지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이 네. 예를 들면 진짜 위에서부터 쫙 내려가서 그러면 경찰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정말. 네. 거기서 저는 분명히 이 뭔가 구멍이 뚫렸다. 네. 네. 그런 걸 우린 시스템적으로 네. 국가 운영 측면에서 짐작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에서 공공기관 축소를 하고 있죠, 지금 네.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태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 그 29일날 사실은 이제 그 서울 도심에서 한 5만 명 정도의 그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네. 집회를 했습니다. 네, 저희 그 집회의 그 핵심 구호는 사실은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공성 강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공공성 강화와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 민영화 정책을 폐기해라. 네. 그리고 공공 서비스 기능을 축소하는 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을 철회해라. 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그 핵심적인 요구였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더 강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 주장을 더 강하게 더 빨리 했어야지 어찌 보면 이런 그 이태원 참사도 막을 네.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오히려 저희들은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했고 사실 이제 그 집회에 그 박근혜 정부 이후에 네. 처음으로 이제 양대 노총의 그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한 5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집결을 한 겁니다. 예, 이제 민노총, 한국노총 노총에 예, 소속돼 있는 공공 포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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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 저희 그 공공 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이 윤석열 정부의 이 민영화 시도 네. 혹은 공공부문의 기능 축소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이제 그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구체적으로 뭐 한 네네. 공공기관 예를 하나만 들어주셔서 네네. 그것이 민영화되고 축소가 네네. 되면 우리 국민의 삶에 어떠한 문제점이 이제 그 파괴가 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자면 이런 네네. 겁니다. 그 뭐 지금 전기를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사실은 그 전기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가 명확하게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럼요. 필수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은 이제 공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사실은 독점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당선되자마자 그 에너지 정책 기조를 어떻게 밝혔냐면 한전의 독점 구조를 해소하겠다. 이 말은 한전이 담당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의 공급의 역할을 축소시켜서 네. 그것을 민간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서비스를 대재벌과 대기업밖에 없죠. 그렇죠. 중소기업 그러니까 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못하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 재벌 대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한전의 역할은 축소시키고 그 축소된 부분에 재벌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기값이 올라가는 전기료가 올라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저 사회자님도. 네. 그렇고 저희 방송 들으시는 네. 분들도 그 핸드폰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네. 통신료 얼마나 네. 내십니까? 뭐 많이 내시죠? 예, 뭐 예. 보통 다 기본적으로 한 6, 7만 원 이상씩은 네. 다 내는데 4인 기준 그 전기요금 얼마 내지는지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한 명의 그 이 핸드폰 통신요금만큼도 사실은 안 나갑니다. 전기요금이. 아. 예. 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기는
만들기 위해서 발전소도 지어야 되고 송전설로도 다 깔아야 되고 그 배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기를 어렵게 네. 생산해서 쓰는데 사실은 전기요금이 그만큼 통신요금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는 거죠. 공공성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신도 사실은 원래는 이제 공공이 담당을 했었던 맞습니다. 건데 그것이 이제 네. 그 민영화됐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통신요금이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민의 그 생활, 서민 경제와 직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전의 독점을 인정을 하면서 네. 에너지 요금을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를 한전의 독점 네. 구조가 마치 나쁘고 해악인 것처럼 하면서 그것을 한전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이 들어와서 해라. 즉 재벌이 들어와서 여기서 사업해라 이런 거거든요. 와, 논하겠네요. 재벌들은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이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그 어찌 보면 좀 대단히 그 국민 경제, 서민 경제, 우리 네.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가 이제 저희들이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대통령 시주라든가 뭐 그러면 이제 기재부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되죠? 네, 네, 네.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로드맵이라든가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제? 네, 이게 이제 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네. 처음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그 대통령직 인수위 4월 달에 네. 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한전의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시장 중심의 경쟁 구조로 가겠다. 독점 구조라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바로 네. 네. 그러니까 네. 하여튼간에 네. 이건 이제 무슨 용어 같은 예, 민영화 하겠다. 이제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제기가 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김대기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 국제공항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맞아요.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네, 했었습니다. 공항도 예, 사실은 우리는 공항에 대한 여러 기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이거 그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맥커리한테. 아들 들어가 있고 지하철국 서울 지하철 네네 네, 네. 예. 자기 아들 들어가 있고 우리 다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명박 정부를 환기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요직 있었던 예, 그렇죠. 김대기 네, 실장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천국제공항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민영화 논란이 촉발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재명 그 지금 현재 대표도 네. 민영화 방지법 발의하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좀 대응을 하고 당시에 이제 지방 선거에서 이것이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빨리 이제 그 철회는 했습니다. 아. 내용을.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그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국정과제가 뭔가 봤더니 민간주도 성장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국정과제가 발표가 되고 네. 예,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7월 29일 날 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혁신, 했습니다. 혁신이라는 말을 또 올려놨군요. 네, 그러니까 예. 혁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원래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혁신이라는 건 좋은 의미가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저희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저희는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 아니면 공공기관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저희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네. 하여튼 공공기관 이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그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네.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점검해서 만약에 이것이 민간이 할 수 있는 거면 그거는 민간한테 넘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화하고 공공기관의 기능은 거기서 빠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한전의 예를 들었듯이 네. 아니 예를 들자면 뭐 SK 에너지고 뭔가 그 재벌 대기업에서 네. 전기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 왜 굳이 한전만 해야 되느냐 그럼 민간하고 경쟁되는 거니까 너네는 좀 빠져라. 주택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사실은 그건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서민을 위한 국민 생활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거를 민간한테 맡겼을 때는 너무나 이 이윤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주택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예. LH라고 하는 그
이 어떤 그 주택 복지 서비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설립한 네.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민간하고 경쟁이 되거나 혹은 네.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거면 공공은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정책 기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없는 사람들은 집도 못 가져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네. 공공이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네. 어떻게 그 주택을 가집니까? 네.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죠. 예. 철도도 마찬가지로 SRT와 그 코레일로 네, 이제 나눠버리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대도심에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 돈 되는 거는 SRT가 하고 코레일은 저기 그 산간 오지에 네. 기차는 가야 되지만 손님은 없는 이런 데는 적잖을 수밖에 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네. 문제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하실 겁니까? 공공노래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공공노래에 속한 네. 노동자들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네.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국민의 삶과 생활에 대한 문제, 네. 향후 네. 우리 국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네. 문제. 네. 이런 문제가 직결되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네. 들었는데 어떻게 네. 하실 생각입니까? 이 문제?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지금 행태를 보면 뭐 네. 네. 헉지조사가 하고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제 다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네.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민영화 방지 그 민주당이 좀 도와주나요? TF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서영교 의원이 이제 그 TF 단장을 맡아서 네. 네. 뭐 그 이제 이재명 그 당대표도 그 제1호 법안으로 사실은 이제 민영화 방지법을 내놨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에서도 이제 이러한 일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 그 공공기관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는 저희들의 어떤 생존권에 걸려 있는 구조조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물러설 수 없는 문제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29일 날 네. 토요일로 집회를 양대 노총이 크게 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네. 거기서도 용산까지 시위하신 거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오늘도 말씀 들은 것 같은데요. 경산호위 얘기 좀 하죠. 네. 경산호위가 이 뭡니까 이게 좀 네, 하여튼 참 거기 위원장이 김문수 씨가 만든 바람에 야 이 경산호위가 뭐야? 뭐 그런 국민들의 의문을 많이 들었을 텐데 네. 이 노동운동 단체에서 계신 분 입장에서 때 지금 현재 경산호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난 그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네. 그 어떤 사회적 대화 공간에 대해서 저희 노동계도 사실 상당히 그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렇게 했고 그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계에서의 필요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어떤 그 경영자와 노동자와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이제 이 어떤 그 노사 관계 혹은 어떤 그 국가 경제와 관련돼 있는 이 그 이 노사 관계 문제들을 잘 좀 그 풀어갈 것인가 좀 이렇게 대화하자 이제 이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정치 중요한 본령이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네, 정치라는 것이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타협과 갈등을 해소하기 그런 기구로서 네. 상당히 정치의 중요한 기능을 네. 경산호위가 해왔고 네.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공론화, 공론장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국회로 달려간다고 그렇죠. 해서 이게 다 네.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이 그 정부 그 관료들 바지끄랭이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결국에는 뭔가 그 이 공론하고 대화하고 뭔가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예. 것이 역사적으로 그 전에 이제 노사정위원회부터 네.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지금의 이제 그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대화의 공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사람 대화의 기본은 신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교수님하고 대화할 네. 때는 교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실장님 신뢰가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이 대화의 기본인 신뢰가 없다 그러면 과연 그 공간이 대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일까? 네.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장이 정말 아주 그 지극히 치우쳐 있는 편파적인 그런 어떤 그 국민의 목소리만 대변하던 사람이 네. 과연 그 공간에서
정말 이 그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와 또 수많은 이 이해관계 단체들의 입장과 갈등을 조율하는 그런 어떤 대화의 역할 혹은 신뢰의 관계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경사노위를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제 뭐 한국노총 내에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도 뭐 검토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네, 아직 뭐 공식화된 건 아닌 거. 근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네. 위원장이 노동계 관계자들하고 이 술을 먹었다. 최근 이 이태원 네. 참사 그런 건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지 하여튼. 그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랬다. 네. 뭐 술 안 네. 먹었다.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네. 그 이 정부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건 항상 얘기할 때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네. 얘기합니다. 네. 아,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만 경영, 네네. 네. 그러니까 방만 경영이 그 처음에 이제 그 추경호 그 부총리와 그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이제 방만 경영 네. 파티는 끝났다, 공공기관 네. 파티는 끝났다 네. 이제 이게 등장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의도를 그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뭔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하려면 필요한 게 공공기관 나쁘다는 여론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쟤네 개혁해야 돼 라고 네. 하는 명분이 쓰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공공기관은 나쁘다. 공공기관 잘못됐고 네. 도덕적으로 해이하다. 네. 이런 국민 여론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네. 제기된 것이 방만경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네. 팩트를 체크하더라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든요. 방만경영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그러신 겁니까? 일단 방만경영의 첫 번째로 들었던 것이 이제 그 재무 안전성을 들었습니다. 네. 예, 부채가 너무 많다.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그 이 부채 문제는 재무 문제는 부채의 규모만을 보면 안 되고 부채 비율을 내용, 봐야 되거든요. 내용이 중요하죠. 네. 왜 공공기관이 부채 채무를 질 수밖에 네. 없었는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부채 규모보다도 부채 비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들이 아파트를 네. 구입을 네. 할 때 은행에서 이제 네. 빚을 네. 받잖아요. 제가 네. 예를 들어서 뭐 3억의 은행 네. 빚이 있다 그래서 그 3억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네. 제가 그 3억의 빚을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했으면 그 아파트의 네. 자산이라는 것이 하나 생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LH가 그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어딘가에서 예, 이제 예. 빚을 갖다가 예, 그리고 예. 이제 아파트를 짓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나중에 뭐 분양하거나 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만들어진 거는 자산이라는 거죠. 예, 예.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신주들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신주를 세우는 거는 그 전신주 자체는 자산이지만 그걸 세우는 과정에는 빚이 들어갈 수밖에 네, 없고 네. 그래서 부채 규모만을 봐서는 안 되고 부채 비율을 봐서 네. 재무 안전성을 네. 얘기를 하고 원래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네. 지난 정부에서도 원래 그렇게 해왔었고 4월 달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올해 2월 달에도 기획재정부가 재무 안전성 문제 없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그래요? 낸 적이 있어요. 예, 그때는 부채 비율을 얘기를 했거든요. 부채 규모가 일부 증가했지만 그거는 그 LH에서 그 임대주택 하려고 한 거고 부채도 그,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한전에서 예. 신재생에너지 하려고 그 설비 투자 한 거니까 그건 네. 괜찮다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딱 4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어 가지고 뭐가 하여튼 뭐 공기업 손 봐야 되니까 방만경영하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부채 그 그럼 실장님 두 번째 네. 인원이 많다. 네, 인원이 많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네.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부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 뭐 10만 명 정도가 그 공공기관이 예. 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진실은 뭐냐면 그 10만 명 중에 실제로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뽑은 사람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 나머지 7만 명은 뭐냐면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의해서 그 정규직화로 전환된 그 분들이거든요. 예.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신규 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신규 채용은 3만 명 규모로 거의 매년 사실은 그 3만 명 규모로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쭉 3만 명대 이제 유지를 해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 기획재정부도 그 자료를 통해서 자기들도 다 인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총 인력 규모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내에서 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네, 네. 이 질적 변화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인력 많다, 방만하다 이렇게 이제 그 몰아붙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런 공격은 뭐 끊임없이 저는 자본 측 입장에서 있었던 네,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심해지고 그걸 내걸어서 그걸 이제 방방경하다 인력이 많다, 구조조정해야 되고 문제가 심각하다. 네. 그러니까 또 공공성으로 있는데 그걸 독점이라고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네. 이건 민영화시켜서 네. 재벌한테 줘야 맞습니다. 된다. 뭐.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악의적인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방망경영, 네. 이 도덕적 해이 이런 네. 어떤 프레임을 걸어서 네. 그러니까 네. 얘네들 이 공공기관에만 맡겨놓으니까 공기업화 네. 해놓으니까 이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경쟁과 효율이 있는 시장화 시키고 재벌들이 와서 경쟁하게 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그 뭐 가려고 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MBC나 YTN도 뭐 민영화 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 대재벌한테 네. 들어가죠. 네. 우리 사회는 이제 대재벌이 완전히 네. 완전히 주도하는 국가라든가 국민은 없고 그런 걸 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이 노동자 단체에서 지금 저희 시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청계 광장에 나가서 네.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에서는 이 문제를 참 궁금해요. 네, 그 뭐 저희들은 이제 이게 상당히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정권과. 네, 네. 이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그 민영화 정책, 네. 공공기관 그 기능 축소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있듯이 이제 이명박 정부 네. 때. 이명박 정부 때 그 수입 쇠고기, 미국산 소고기 그 파동이 있었고 예. 그것이 촛불로 네. 이어졌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전기, 수도, 가스, 민영화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네. 부랴부랴 이제 이 정권의 위기를 느끼자 네.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전기, 수도, 가스, 민영화 검토한 적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공개됐던 그 당시에 이제 자료를 보면 실제로 민영화를 청와대 내에서 기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여튼간 네. 지금 이제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일이 신고 녹취록까지 해서 네. 지금 사실상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기세인데. 네. 네. 자 우리 노동자 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 대단히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그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그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국민들의 촛불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도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제가 이제 뭐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예.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관통하는 하나의 네. 맥락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맥락의 중심에 네. 국민의 생명 안전이 있는 거고. 그거는 저는 무슨 노동계 내부에서 정치투쟁이다 안 한다 뭐 나는 그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네. 무슨 경제투쟁하다 정치투쟁한다. 그 옛날 19세기 이론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요. 네. 하다 보면 정권하고 정권 비판하고 그래서 용산 가는 거고 말이죠. 퇴진하라 그러는 거고 그런 것이 그것이 정치투쟁이니까 그건 해야 되고 말아야 된다. 이건 좀 도식화된 법이 아니죠. 아직 개인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의 그런 목소리가 많이 좀 네. 퍼져 나가기를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아유, 실장님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갖고 또 같이 여쭤봤는데 말씀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서는 그리고 노동계에 계신 분들 네. 또 사회적 기층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항상 대변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시장님도 좀 자주 나와주시고 네. 혹시 소개 네. 좀 해주셔갖고 네. 그런 분들 좀 네. 나오실 수 네.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뭐 가감 없이 이렇게 하니까요. 네. 네. 제가 뭐 이상한 질문 안 하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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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